야구를 위해서 태는 것 같아요. 정말 진짜 야구 말고 잘하는 게 없어요. 아무것도 진짜로. 진짜 너무 열심히 해서요. 배울 게 많고요. 책임감 있고 자기 관리를 진짜 엄청 잘하는 선수. 팀으로서는 가장 중요한 존재라고 할 수 있고요. Hello, hello. 봄을 알리는 춘계리그가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지난 수요일, 나성범 선수가 훈련을 하고 있는 연세대학교 3회 캠퍼스를 찾았다. 주요 대학 중에 유일하게 잔디구장이 없는 열악한 훈련 환경. 비가 그친 지 얼마 안 돼 땅이 질퍽질퍽한 가운데서도 진흙을 날리며 선수들은 열심히 온몸의 근육을 사용하는 운동인 만큼 본격적인 훈련에 앞서 몸풀기부터 철저하다. 타고난 야구선수면서도 연습벌레라는 주변 사람들의 말을 증명하듯이 여러 선수들 중에서도 나성범 선수의 모습은 단연 눈에 띈다. 본격적인 훈련에 앞서 코치님의 지시사항을 듣고 있는 선수들. 나성범 선수도 오늘의 훈련을 위해 운동화 끈을 조인다. 공을 고르는 데에도 꼼꼼한 모습이다. 그냥 자기 손에 맞는 게 있으니까 저한테 이게 맞는 것 같아요. 작년 연고전 때 입은 부상으로 아직도 왼쪽 어깨가 다 낫지 않은 성범 씨. 다른 선수들과 떨어져서 개인 훈련을 받고 있는 그의 컨디션이 좋아 보인다. 제가 지금 작년 연고전 때 다친 게 있어서 아직까지 아파서 지금 재활 중이에요, 사실. 오늘은 그럼 어깨 괜찮으세요? 생각보다 괜찮은데요? 재활이니까. 요즘 들어서 별로 안 아파요, 많이. 이제 곧 나을 것 같아요, 이제. 기분이 좋아요, 그래서. 그냥 생각부터 지금 바꾸면서 하거든요. 그래서 생각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마음가짐부터 중요한 것 같아요, 제일. 지난 연고전 때 직구 148km로 우리를 놀라게 했던 영웅 나성범 선수. 공을 던지기 전 눈빛, 던지는 자세도 그대로지만 과연 그는 얼마나 더 강해진 걸까? 애써 바른 선크림이 흥건한 땀 때문에 지워질 정도로 고된 훈련이지만 중간중간 잠시의 틈마다 장난기 가득한 모습들은 언제 그 힘든 경기를 치른 사람인가 싶을 정도로 친근한 모습이다. 중간 훈련이 끝나고 모두들 점심을 먹으러 간 사이에도 성범 씨는 재활 훈련에 열중인 모습이다. 그래서 항상 공 던지고 나면 이거는 이제 평생 동안 해야 될 훈련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이제 연고전, 작년에 연고전에서 좀 다쳤는데, 어깨 다쳤는데 지금 재활 과정에서 거의 끝부분이거든요. 많이 좋아졌고, 그리고 통증도 없이 지금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선수로서 말을 잘 들어요? 가끔 뭐 좀 뭐 반항할 때도 있긴 한데, 그래도 워낙 밝은 선수고, 긍정적인 마인드가 있기 때문에 잘 따르는 편입니다. 훈련이 끝나고 버스에서 내리는 선수들 사이에서 나성범 선수를 만났다. 저 그냥 뭐 매일 하는 거 하죠. 자신 있게 자신의 방으로 안내하는 성범 씨. 남자 둘만 쓰는 방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정도로 깔끔하다. 좀 아시는 분들이 다 주세요.
주셔서 저희 다 받은 투수라면 가장 애착을 갖는 자신만의 글러브가 보인다. 이게 작년 연고전 때 던졌던 글러브예요. 편하죠? 편해요 그냥. 내 거 그러니까. 이걸로 작년 연고전 때 풀타임으로 하신 거예요? 네. 작년 연고전 때 꼈다는 까만 글러브. 글러브를 보며 지난해 경기를 임했던 자신을 돌아본다. 글러브를 낀 그에게 투구하는 모습을 부탁했다. 어떤 자세요? 짓궂은 부탁에도 웃으면서 흔쾌히 보여주는 그다. 휴식 시간에 누군가와 이야기를 하고 있는 성범 씨. 그의 하나뿐인 영은 바로 올해 야구부를 이끌어 나가고 있는 주장 나성용 선수이다.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형이니까 형이 더 잘해야 된다 그런 생각이 있는데 이제 주변에서 들리는 소리는 이제 동생이 더 낫다고 누가 더 낫다 이런 식으로 소리를 들을 때 되게 같은 운동 선수지만 동생한테 라이벌 의식을 느낀다고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근데 주변에서 항상 그런 식으로 말을 하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그런 게 생기더라고요. 아, 쟤보다는 내가 더 잘해야 되는데. 그래서 더 열심히 하게 되더라고요. 네. 서로 되게 자극이 되시는 거네요? 저는 별로 안 돼요. 솔직히 저는 그냥 전 저와 자신간의 싸움이니까. 이렇게 되면 저만 나쁜 놈 되는 거 아니에요? 말은 그렇게 하지만 처음 연고전 야구장에 섰을 땐 자신의 공을 받아줄 포수인 형 성용 씨밖에 보이지 않았다던 성범 씨. 태어나서부터 쭉 같은 길을 걸어왔기에 누구보다 서로를 이해하는 그들. 서로가 있기에 그들은 경기가 잘 풀릴 때도 부상으로 침체기에 빠졌을 때도 다시 일어설 수 있었던 것 같다. 기다리던 저녁 식사 시간이다. 오늘의 메뉴는 삼겹살. 메뉴 이렇게 잘 나와요? 일주일에 한 번 선수들의 체력 보강을 위해 나오는 특별 메뉴다. 일주일에 한 번씩. 선수들이 앉은 테이블을 돌아다니며 반찬 하나하나 챙기며 다독거리는 아주머니들의 모습이 보인다. 선수들이 평소에 엄마라고 부른다는 식당 아주머니들은 그를 어떻게 생각할까? 우리 성범이? 성범이는 뭐 진짜 스포츠고 운동도 잘하는 학생이지. 모범적인 학생. 유독 아주머니들과 살갑게 지낸다는 나성범 선수. 아시다시피 너무 야구도 잘하고 너무 엄마들한테도 너무 성실한 학생이에요. 너무 이뻐요. 우리가 제일 예뻐요. 네. 엄마죠 엄마. 그냥 한국에서는 친 부모님이나 부모는 아니지만 그냥 제가 여기서 지망으로 일 생활하니까 다른 애들보다는 좀 더 챙겨주는 전화도 자주 해주고 몸이 있으면 무조건 저한테 전화하시고 뭐 어떻게 해라 아니면 뭐 있다 뭐 먹어라 입만 전화하시고 식사를 마친 후 산책을 나서는 그를 따라 나섰다. 춥네요. 일본에 일본 투수인데요. 그 니온엔 파이터즈의 다르비슈 선수라고 있어요. 완벽한 가장 존경한다는 일본의 투수 얘기에 눈이 빛난다. 그래서 같은 왼손잡이는 아니지만 그냥 좀 존경할 만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선수만큼 해야겠다